가는 병원마다 안 해준다고 하셔가지고 돌고 돌고 돌다가 오셨습니다.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시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 자, 오늘은 눈 주변의 주름, 그 중에서도 눈가 뒷꼬리 쪽의 주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눈가 주름이라고 하면 여기를 말하죠. 네, 여기를 이제 흔히 까마귀 주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톡스도 짠, 짠, 짠 이렇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주름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을 더 그려볼게요. 자, 주름이 윗꼬리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꼬리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웃을 때마다 약간 웃을 때마다 이 앞꼬리에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주름이 보시다시피 이 자리에 있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주름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맞을 때는 보통 이 자리만 맞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그래서 고민이 많은 거죠. 주름은 많은데 다른 데는 어떡하냐, 이 옆에 말고. 그게 좀 그렇죠. 이 중에서도 특히 어디를 제일 싫어하시냐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네, 이거 여기를 제일 싫어하세요. 길 수도 있고 조금 짧을 수도 있어요. 짧게 짧게. 왜 이 자리를 좀 특히 싫어하시냐면 이 자리는 좀 나이가 확실히 있으신 분들이 또 정면에 있다 보니까 남들한테도 내 주름이 자꾸 노출될 것 같기도 하고 나 혼자 거울을 봐도 잘 보이니까 사실 이 자리가 좀 싫죠. 너무 심해지면은 피부의 일부를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거는 나이를 먹어서 하는 수술이고요. 그 전에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차피 나이 먹어서 이 수술한다고 해도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좀 낫다는 거지. 자, 예방은 이 자리 보톡스 맞는 자리 플러스해서 이 자리도 살짝 맞고 이 자리도 살짝 맞고 이 자리도 살짝 맞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보톡스를 절대 맞으면 안 됩니다. 절대라는 건 사실 없지만은 해서 재미를 못 봤어요. 항상 어색하기만 하고. 그래서 맞으면 안 되는 곳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네, 이 자리까지는 안 났으면 좋겠다. 자, 눈만 보면 감이 잘 안 오니까 제가 얼굴 다 있는 걸로 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주름이 눈가에서 나가는 주름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고 이 노란 주름은 조금 부담스럽지만 주름이 있다면 안 맞기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눈 뒷꼬리의 주름도 살짝 맞을 수 있고 다만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까지는 맞기가 좀 그래요. 아예 빨간색으로 표시해놨고요. 그럼 맞을 수 있는 곳은 제가 아예 파란색으로 표시해볼게요. 여기 여기 여기는 제일 많이 맞는 부위고 여기도 살짝 여기도 살짝 여기도 살짝 뭐 한두 군데 더 할 수도 있겠지만 맞을 수 있는 부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아래쪽에 보톡스를 맞게 되면 사람이 웃을 때 광대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웃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눈밑 지방을 누르고 있는 근육의 힘을 보톡스가 빼버리게 되면은 지방이 다시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광대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오게 해서 어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은 아예 안 맞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면은 이 앞꼬리랑 뒷꼬리에 맞으면 광대가 혹시 안 올라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그렇기도 해요. 근데 안 어색한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주름 있으면은 했으면 좋겠고 다만 그런 것도 있겠죠. 주름이 조금 있는데 이게 좀 표정이 이렇게 안 올라가서 어색해지면 손해가 큰 거고 주름이 이미 좀 와 있으면은 뭐랄까요? 잘 감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득이 이만큼이고 손해가 요만큼일 때 이제 시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얻을 것도 요만큼인데 손해가 요만큼 나오면 그거 정말 좀 괴로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우 내가 이만큼 좋아졌는데 나빠진 것도 요만큼 나오면 뭐 이렇게 굳이 힘들고 아프고 돈 들여 살 필요가 없잖아요. 요런 데라든지 요런 데 맞을 때는 어떻게 보면 주름이 좀 꽤 있는 분들은 조금 그래도 수긍하시는 편이고 아주 뭐 주름이 좀 생길락 말락하거나 20대 분들이거나 이럴 때는 손해났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름이 살짝 보이기 시작하면 맞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녹색 말고 이 노란색 부분은요. 아, 그러면 이미 여기에 주름이 가 있으면 어떡하느냐. 이미 주름이 가 있는 분도 많잖아요. 20대 후반부터는 주름이 가 있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치료로서는 리쥬란 같은 스킨 부스터들을 먼저 사용해 볼 만해요. 자, 요즘은 연어주사나 리쥬란 같은 주사제로 허가가 난 제품들 말고 화장품으로 허가가 난 제품들을 그냥 막 얼굴에 주사하는 병원들이 많은데 이거 나중에 언제 한번 크게 역풍이 불지 싶습니다. 그래서 눈가에는 리쥬란 같은 거 먼저 해볼 만하고요. 리쥬란 받기 어려우신 분들 프락셀이나 플라즈마 등을 이용한 그런 장비 치료도 해볼 만합니다. 그래도 퍼스트 초이스 첫 번째로는 리쥬란 같은 또는 연어주사 같은 스킨 부스터들을 권하고 싶은데 왜냐면 주름이 좋아지는 효과와 더불어서 피부가 건강해지는 효과가 추가로 있게 되는데 피부가 건강해지면 나중에 프락셀이나 플라즈마처럼 피부에 상처만 내는 그런 치료들을 할 때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더 많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자, 요약입니다. 초록색 주름은 보톡스 맞을 수 있다. 흔히 맞는 부위다. 이 노란색 주름까지는 주름이 있다면 보톡스를 맞아볼 수 있다. 이미 주름이 살짝 보인다면 리즈랑 같은 스킨 부스터들을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프락셀이나 플라즈마 치료도 해볼 수 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아름닥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로 고민 있으면 문의 주세요.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 성형 시술 11년차 아름쌤이었습니다. 안녕.